Some of the songs they would at times have lyric content that went beyond just the dancing of songs. And the one thing that I sensed was a sense of familiarity. 어느덧 3월이고 3월은 무언가를 또다시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죠. 학교가 시작되고 아이들 이제 학교 가고 막둥이도 유치원 가고 그래서 클래식한 이런 셋업을 입어봤지만 제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더 캐주얼한 편한 복장이 잘 입히더라고요. 아까보다는 한결 캐주얼해졌지만 여전히 오피스룩에 걸맞는 그런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. 셔츠, 카디건, 풀팬츠, 기본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클래식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에서 저는 소재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괜찮은 소재, 가격은 조금 나가더라도 그런 셔츠나 카디건, 풀팬츠 이런 거 사서 오래 입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이고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퇴근이나 외근이나 그런 거 할 때 코트 걸쳐주면 되겠죠. 3월달은 코트를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니까 우리 코트 많이 입읍시다. 예예. 패션 센스는 한두 메인 같이 가는 거 아이가? 근데 이렇게 넘친 어지러져 있잖아. 나가고 싶다서 그냥 우울하죠. 또 주말에 이렇게 또 있으니까. 아니, 바쁘다고 지금 또 아이야. 뭐 있다고. 아이야. 또 봄이 되면은 와이프들 여성분들도 당 보충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커피 심부름 이런 거 잘 하셔야 되고 이게 바로 아 유부남의 행복이다. 아 행복하다 행복해. 아직 많이 춥네요. 3월달은 아직 쌀쌀하기 때문에 코듀로이, 플라넬 이런 소재 옷들 마지막으로 또 활용해야 돼. 쭈빼기! 큰일이네. 커피가 늦어서 와이프 못 마시고 욕들어 먹을 것 같은데. 피네 피네 꽃이 피네 3월에 꽃이 피네. 3월은 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죠. 그래서 알록달록한 컬러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발이라든지 모자 이런 것들을 무채색이나 아니면 아예 절제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뭔 말이야 이게. 아이고 참 하기 어렵다 이거. 에이 맨날 하면서도 말이 안 나네 이거 참. 뭐 힘이 주머니 이리 맞네. 중요한 게 뭐냐고. 뭐 샀는데? 근데 내가 말했잖아. 뭐? 말하기 싫잖아. 뭔데? 카메라 앞에서 또 이런 얘기하냐. 아니 또 뭐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거 아이가? 뭐. 비슷한 거. 비슷한 거? 그럼 아이 참 내 진짜 안 챙겨왔네. 그런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. 그냥 걷는 게 최고라니까. 운동하고 어? 긍정적인 생각하고. 아 형이 다 물었다 또. 강규 씨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